단순히 지정학적 부분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한중일 3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한중일 간의 1위가 곧 세계 1위인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IT 분야는 더욱 그 경쟁이 치열한 부분으로서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 소니로 대표되는 일본, 그들에 맞서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 삼성이 그 한중일 3파전에서 기술적으로 혹은 미중 갈등이라는 정치적 요소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한 가운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소니가 압도적인 세계 점유율을 가진 분야이자 화웨이가 전략적으로 노렸던 분야에서 그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이 소니의 아성에 도전한다 보도했는데요. 미중 갈등 상황을 맞이하는 전략적 차이와 삼성의 공격적인 태세로 인해 소니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거점이 무너질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국의 화웨이를 둘러싼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의 세계 시장에서 삼성이 소니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는 기사는 아직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소니가 화웨이 등의 스마트폰 제조사에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는 것을 우선시했지만 그 전략이 현재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지 센서 제조 과정에 쓰이는 장비 공급 업체의 한 관계자가 소니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삼성은 마치 지금이 기회인 것처럼 투자 공세를 펴고 있으며 두 회사의 전혀 다른 움직임으로 인해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다면서 8월과 9월 사이 이 공급 업체에 들어왔던 몇 건의 대규모 주문들은 모두 삼성에서 수주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기사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니가 신중하게 움직인다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삼성은 소니를 맹추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다는 점에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 기사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을 놓고 우리가 예상한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소니 임원의 말을 전하면서 소니가 현재 미국 정부에게 화웨이로 장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면제 요청을 했으나 그 출하량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옴디아에 따르면 소니는 2019년 기준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53.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삼성은 18.1%를 기록하였다는 기사는 소니는 삼성보다 앞서 고성능 제품을 개발하여 주로 높은 가격대의 제품을 공급해왔고 삼성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소니가 애플과 화웨이의 고성능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공급할 수 있었지만 화웨이 제재로 인한 문제는 시장의 이런 구조를 뒤엎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 소니보다 후발주자로 나선 삼성은 제한된 규모이긴 하나 이미 애플과 화웨이를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샤오미, 비보와 같은 고객들 또한 유치하여 제재를 받은 화웨이의 수요를 대체하면서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있기에 삼성은 화웨이를 제외한 중국의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부상에 따른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삼성의 도전에 맞서 소니 역시 고객층 확대와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으나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애널리스트는 올해 소니가 화웨이에 대한 공급 감소를 완전히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로 소니의 생각처럼 삼성의 추격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는 기사는 여기에 삼성이 1억 800만 화소를 개발하면서 중국의 샤오미뿐만 아니라 삼성의 자체 스마트폰에서도 높은 화소수와 센서 활용을 마케팅 전략으로 강조하여 소니 제품의 장점을 상쇄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소니에 비해 삼성의 가장 큰 장점은 삼성은 이미지 센서뿐만 아니라 완제품 제조와 메모리 반도체마저 모두 커버하는 통합 전자 생산업체라는 점인데 이에 반해 소니는 이미지 센서만을 주력하고 있어 생산 장비 및 자재 조달에 있어서도 규모의 이점을 살린 삼성이 더욱 유리한 부분이 있으며 스마트폰에 없어서는 안 될 고화질 유기발광 패널도 자체 생산해내어 갤럭시 브랜드를 통해 폭넓은 가격대로 제공하고 있음도 소니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점이라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액정 패널 등의 핵심 스마트폰 부품에 있어 일본은 투자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자들에게 패배하여 경쟁력을 잃었던 바 있고 그나마 소니가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만큼은 우리 기업들에게 앞서 있었지만 삼성이 2030년까지 소니를 제치고 세계 최대 이미지 센서 제조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도에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시점으로 인해 삼성과 소니의 경쟁은 본격적으로 심화될 것인데, 만약 소니가 탄탄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투자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다가는 다른 일본 업체들처럼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소니는 오랫동안 지켜온 아성을 삼성에게 내줄지도 모른다는 것인데요. 현재 삼성과 소니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 분야는 스마트폰 포화 상태가 오면서 그 시장 규모의 확대가 둔화되었다가 최근 자율주행, 자동화, 인공지능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또다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로서 비단 스마트폰용 센서를 넘어 잠재적으로 큰 수요가 보장되기 때문에 삼성이 반드시 세계 1위를 차지해야 할 부분으로 손꼽히는 분야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부분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의 수준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머지않아 이 분야에서도 삼성이 소니를 추격하여 세계 1위를 쟁취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삼성은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수혜를 받았음은 물론이고, 미국이 화웨이를 표적으로 삼은 것에 가장 큰 수혜자가 삼성이 될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가 만든 5G 장비를 피하라고 압박하는 캠페인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미국 내에 화웨이와 경쟁할 제조사가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은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국내와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고, 유럽의 경쟁자들인 에릭슨과 노키아는 중국에서 상당한 규모로 장비를 제조하고 있기에 삼성은 이들과 차별화되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통한 인사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화웨이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중국은 에릭슨과 노키아가 중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데, 삼성은 제조기지가 어차피 국내와 인도에 있기에 이러한 중국의 제재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삼성은 이미 미국 가정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전제품을 넘어 미국과 몇 가지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이미 오래전에 휴대폰 사용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녹스 보안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삼성 장치에 미 정부 사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기기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2년 전 미 국회의사당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곳에 새로운 사무실을 열었고, 노키아, 에릭슨 등과 함께 5G 관련 백악관 전략회의에 초청을 이끌어낸 부분을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스마트폰과 TV의 세계 최대 생산 기업으로 훨씬 더 알려져 있지만, 5G 네트워크에서도 승자가 되기 위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삼성의 이점은 스마트폰으로부터 기지국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까지 5G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는 차별화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은 미국 최대 무선통신사인 버라이즌과 6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AT&T와 T모빌의 2차 공급업체이고, 여기에 더해 더 큰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는 뉴욕 소재 증권회사인 로젠블렛의 선임 연구 분석가인 라이언 쿤츠가 삼성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며 애플의 5G 폰 출시로 인해 5G 활성화의 본격화에 대한 부분도 전하고 있는데요. 허나 삼성이 내년까지 5G 네트워크 시장 점유율의 2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2018년에 세웠지만, 주요 시장에서 화웨이가 봉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면서, 그 이유로 기존의 4G LTE나 3G 네트워크에 대한 존재감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5G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기업들이 이점을 누리는 것에 반해 삼성은 그런 이점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삼성의 목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지만, 네트워크 장비에 있어 미국 내 기업이 전무한 상황에 삼성은 제재를 받는 화웨이나 중국의 압박을 받는 유럽 기업들에 비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 국가들의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일 텐데요. 반면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로는 중국의 화웨이나 GTE와 같은 기업을 지목한 것이긴 하나, 화웨이 장비를 쓰면 미군 배치를 위한 재검토
검토 법안을 추진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LG유플러스와 같이 화웨이 제품을 일부 네트워크에 적용한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업들이 미중 갈등으로 인한 위기는 현명한 결정으로 잘 벗어나고 기회는 반드시 잡아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